이 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CEO 유석입니다. 오늘 글로벌 시황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좀 많이 바빠서 평소보다 훨씬 늦어졌어요. 그래서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어제 그 언론 인터뷰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 매일경제 또 하나 했고 또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 하나 했고 마켓아치 또 인터뷰를 해서 그 중에 몇 개는 지금 사실 뭐 좋은 기사가 나온 것도 있는데 어쨌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막 팔로우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만 사실 보면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거에 약간 좀 되돌림 현상 그렇다고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느껴지는 거는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결국은 뭐 위로도 막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래로도 뭐 하락이 당장 뭐 나올 만한 그런 이제 글로벌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제 하락 이벤트들이 있으면 그전에 사실 악재들이 쌓이다가 이제 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지정학적 분쟁이 나온다, 뭐 아니면 그 코로나가 터진다. 라고 할 때, 코로나 같은 경우도 사실 뉴스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폭락한 건 아니었어요. 뭐 중국에서 어떤 이제 그때 뭐 우한 바이러스로 불렸으니까 이제 그런 바이러스들이 돌고 있다. 뭐 해외에도 한두 개씩 전염되기 시작한다. 뭐 통제 가능하다, 통제 가능하지 않다.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시장이 급락한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나오고 시간이 지나고, 이거 더 이상 처음에는 사실 시장에서 아뭐 이거 있어봐야 뭐큰 문제가 되겠어라고 하다가 나중에 일부 국가들에서 경제 봉쇄에 들어가고 국경 봉쇄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다음 사실 그 시작이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낙폭이 큰 그런 구간들 같은 경우도 나쁜 뉴스가 나온다고 사실 시장이 바로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은 사실 시장에 나쁜 뉴스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 지금 나쁜 뉴스 나올 만한 게, 뭐, 유가가 좀 올라간다는 거. 근데 다만,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만, 결국은 경제가 재개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겼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나쁜 뉴스라고 보기엔 솔직히 쉽지 않고요. 기업들의 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뭐, GDP 성장률도 어제 월드뱅크에서 1.6% 상향 조정시켜서, 올해 뭐, 글로벌 평균 5.6%를 만든다. 예측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보면 사실 다 긍정적인 이제 호재들이에요. 다만 이런 호재들이 시장에 지금 주식시장의 가격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거는 이미 작년도에 먼저 선반영이 되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웬만한 것들이 다 현재 기대치를 그냥 주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큰 수준의 상승 현재로서는 지금 나왔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좀 잔잔하게 시장이 반응하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 발표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미국의 그 CPI 관련한 이제 것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어쩌면 한번더 방향성을 좀 결정할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번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고 먼저 그냥 말씀드렸고,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연초 이후로 뭐 다우존스는 6개월이네요. 다시 좀 바꿀게요. 연초 이후로 보면 이제 뭐 다우랑 S&P 같은 경우는 12% 가까이 상승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7%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이제 잘 올라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구간 구간별로 이제 공포감이 심했던 구간들 3월 그리고 또 5월 초, 5월 중순 이렇게 있었는데 해당 시점에서 어쨌든 다잘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긴 합니다. 결국은 이제 사실 그 저희 그 보시는 분들 중에 사실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해외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뵌 적은 없지만 아직 제가 계속 홍콩에 있어서 사이버상으로 계속 이제 그 저도 이제 그 연부장님 방송 계속 보거든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이제 그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 용기도 많이 북돋아 주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팬덤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 관련해서 이제 정말 종목별로 이제 저는 전혀 할수 없는 이제 그 부분이에요. 저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엄청나게 깊게 얘기해 드리기는 제가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어서 저는 좀 크게 크게 주로 제가 했던 것 같던 게 이제 ETF 위주니까 그쪽에서 좀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약간 또 3000포로 빠지긴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연부장님 방송 보면서 국내 주식들 뭐 종종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보면 해외 주식에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으신 것 같아서 이제 해외 주식에 지금 국내 석유분 어떤 걸 투자하고 있는가 라는 걸 종종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결제 규모, 보관 규모 말고 결제 규모 지금 이제 매매가 일어나는 거 일주일로 보면 이제 어제도 한번 봤지만 제일 많이 했던 게 AMC예요. AMC가 지금 한 매수 매도 합쳐서 1억 4천만 원 정도고 매수가 7,500억 매도가 7,200억 정도 되니까 지금 매수랑 매도의 차이 순매수만 보면 한 200억 2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안 되지만 어쨌든 굉장히 크게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라는 거. 그래서 단타를 치신다라고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뭐 저는 사실 밈스닥을 관심을 덜 가지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레버리진버스 ETF도 같은 이야기고 두 번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매수세가 조금 더 붙는 것 같아요. 약간 500억 정도 이제 순매수가 이제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어제는 아니었는데 블랙베리가 갑자기 올라왔네요. 지금 밈주식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AMC, 블랙베리, 게임스탑 세 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AMC가 압도적이네요. 한국에서 많이 하시는 게 중국을 왜 더 좋아하시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 게임스탑이나 블랙베리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매수 매도 사이즈가 거의 똑같은 걸 보면 그냥 매매용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디렉션 이제 그 SOXL 레버리지 3배짜리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매도 결제가 훨씬 더 커요. 매도 결제가 훨씬 더 커서 지금 생각난 김에 한번 볼게요. 지금 아무래도 보면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제 뭐 일주일로만 보면 뭐 비슷하지만 바닥 찍고 많이 상승해서 꺾이는 걸 보고 지금 아마 투자자분들이 파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5년이다라고 하면은 많이 오를 때는 사실 많이 오르는데 무서운 구간들도 있어요. 이게 레버리지 3배짜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부터 장기 투자하면 안 되지만 레버리지는 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했으면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올랐는데 물론 그 안에 변동성은 엄청나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빠졌었죠. 그 급락 구간에 1000%에 달하던 수익률이 그럼 1000만 원 정도 있었다라고 하자면 그게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10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90%가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는 꼭 한번 이제 주의하실 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짚어드렸고 그리고 SOXL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ETF들이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네, 이것도 보면은 거의 뭐 그 네, 성과가 좋아서 이러면 제가 꼭 사라는 것처럼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SPXL 야, 뭐가 있을까 PCL은 이제 그 기술주 3배짜리 ETF예요. 기술주 3배짜리 ETF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네, 하여튼 위험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SOXL 케이스를 꺼내놨고 반대로 인버스 ETF 네, 인버스 ETF 한번 보여드릴게요. SPXS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인버스 ETF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년을 인버스 ETF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 상승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10년 전에 만 원 넣었으면 이제 마이너스 99.73%거든요. 그러면 지금 얼마 남아있는 거예요? 99.73%. 지금 270원 남아있는 거예요. 만 원 투자했으면 지금 270원 남아있으니까. 인버스 ETF는 사실 더욱더 단기로만 투자를 하셔야 되고, 1년으로만 보더라도 사실 이제 거의 64% 이상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큰 구간들 있었던 이제 그 2018년 말 미국 주식이 단기적으로 급락했던 구간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구간 같은 경우에 상승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3년에 만 원 투자했으면
지금 1,100원 남은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인버스 ETF는 더더욱 사실 이제 단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차트를 잠시 보여드렸고요. 네,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 중에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좀 강하네요. 로블록스는 거의 한 200억 가까이 순매수가 좀 나오고 계시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이것도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상품인데 이제는 약간 실망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팔란티어는 그래도 계속 저점 매수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좀 실망 매물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 접어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리고 네,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종목들은 막 그렇게 큰 이벤트가 있던 종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개미 분들이 이제 많이 투자하시는 종목들 해서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가 어제 소폭 하락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경영진이 좀 떠난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좀 악재로 작용한 것 같고, 대표적인 종목들 다 크게 변화는 없었어요.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 구글 한 0.34% 상승하는 걸로 끝났고, 엔비디아 좀 하락하고 있고, 보잉, 팔란티어, 페이스북, 하스브로들이 뭐 하락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는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낙폭을 이제 되돌리는 그런 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이두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또 좀 안 좋네요, 바이두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조금 뭐 오르다가 좀 또 빠지고 있고, 텐센트는 좀 견조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상승이 괜찮았던 거는 리츠 관련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제 VNQ라든지 BBR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리츠 ETF들이 여전히 꾸준히 이제 인플레이션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인기를 좀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츠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뭐 어제 하루만 봤을 때는 괜찮고, 사실 일주일로만 보더라도 6% 이제 가까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보더라도 6%, 6.9%, 6.4% 상승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뭐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트럼프에 내렸던 틱톡이랑 위챗 같은 이거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라는 거고, 한편으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자체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에 대규모 자원을 투자하면서 중국과의 이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이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 이제 바이든이 이제 일부 이제 트럼프가 했던 이제 그런 이제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또 소폭 풀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이제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아예 없앤 건 아니고, 기사를 보니까 보안상 위험의 소지가 있는 앱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으로 대체했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할지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 관계들이 좀 계속 뭐 완화되었다, 강화되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쩌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최근에 이제 아는 제가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제 홍콩에서 운용사 중에 하나에서 CIO를 하고 계신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점심을 먹다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그분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미국의 정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그 중도 성향이 많다든지, 혹은 이제 뭐 일부 이거를 좌우로 나누는 게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지지자로 나누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실 이제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쪽이 이제 뉴욕하고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나 LA 이런 쪽들이에요. 이런 쪽들이고, 반면에 이제 그 트럼프로 대표가 됐던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중부 지역, 뭐 레드넥이라고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조금 더 훨씬 더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바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아직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부 이제 미국의 그 유권자들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우경화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여쭤봤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제 발생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조금 더 치중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정치적인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예전 같으면 미국이 뭐 세계 경찰 뭐 이런 식으로 그 넘쳐나는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국가들에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훨씬 더 이제 조금 더 국수주의적이라든지 혹은 보수주의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현상이 만약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자체는 어쩌면 조금 더 많이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사실 제가 전에 일했었던 뱅가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치폴레 가격이 4% 인상해서 CPI가 5%까지 올랐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치폴레가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이제 체인점 중에 하나예요. 체인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멕시칸 푸드 체인이고 상당히 유명하고 이날 점심 가격을 전체적으로 4% 올렸다라고 하고 이유는 뭐 임금 상승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 이제 그 소비자로 소비자 물가도 좀 전염이 되기 시작하는 게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미국 5월 CPI가 나와요. 미국 5월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4.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사실 더 나온다. 뭐한6% 가까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마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가 중앙은행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물가 인상률, 인플레이션이 2% 타겟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미 4월에 4.2%를 달성을 하면서 두배 이상 올랐는데 5월달에 4.7%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혹은 그 이상 5% 혹은 6% 가까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약간 잠잠해졌던 테이퍼링 관련한 이슈들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밤에 가장 큰 이벤트는 이그 CPI 물가 발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것도 이제 그 최근에 그 미국의 그 고용 지표 논팜 페이롤 같은 경우가 기대치보다 좀 실망스럽게 나왔는데 인플레이션도 4.7이 아니라 4.2%라든지 혹은 뭐 베스트는 3%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며칠 동안 한 1, 2주 동안 이제 나왔었던 그 테이퍼링의 연기에 대해서 훨씬 더 무게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CPI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 상승률에 뭐가 안 들어가 있냐면 주택 가계부담 같은 경우가 사실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주택 대출 금리가 반영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주택의 뭐 월세가 이제 반영되는데 잘 반영이 안 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사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제 사실 실제 지금 미국의 집값들이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그 렌트비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저희가 눈으로 보는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도 조금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가장 큰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오늘 마지막으로 좀 준비해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올해 2021년에 그 ETF로만 400빌리언 한 거의 450조 원 가까운 자금이 ETF로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굉장히 큰 규모가 이제 들어온 거고, 이거는 거의 뭐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까지 이제 도달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엄청난 자금들이 지금 ETF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ETF를 쓰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은퇴 자산. 보통 이제 한국에도 요새 TDF 자금들이 많은데 TDF 자금들 같은 경우가 미국은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궤도에 올랐는데 그 자금들의 상당분이 뭐 ETF 같은 걸로 운용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이제 자산 관리사들 PB들이라고 하죠. PB들 같은 경우는 ETF를 사실 거의 다 활용하고 있어요. 자산 배분에
이제 투자자들이 고객의 자산 관리에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ETF가 활용되고 있고, 지금 미국에 상장된 ETF만 지금 2,000개가 넘어가는데, 2,000개가 넘는 ETF를 가지고 구현할 수 없는 전략도 사실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전 세계에서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유입이 있고, 그래서 5월 같은 경우는 자금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게 VOO, 이제 밴가드의 ETF가 S&P 500 ETF인데 거의 4조 원 가까이 지금 자금이 들어왔고, 두 번째로 제가 종종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VTI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뱅가드 토탈 스탁 마켓 ETF로서 미국에서 가장 큰 펀드예요. 그래서 이 펀드 하나만 1,000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뱅가드는 약간 독특한 게 ETF를 단독으로 출시하는 게 아니라 펀드가 있으면,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미래에셋이나 그 삼성자산이 펀드를 런칭했다라고 하면 그 증권사 이제 그 온라인이나 객장 가시면 가입할 수 있잖아요. A 클래스, C 클래스, 무슨 I 클래스 뭐 이런 클래스별로 가입이 가능한데, 그 미국에서 유일하게 뱅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펀드의 클래스 중에 하나를 ETF로 상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VTI가 이제 뱅가드 토탈 스탁 마켓 펀드의 한 클래스다라고 해서 가장 크게 잘 많이 활용되는 그런 펀드고, ETF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250조 원이 한 300조 원이 조금 안 되는 규모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거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MSCI EAFE 같은 경우가, 이거는 그 선진국에 투자하는 ETF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밖으로 투자하는 ETF 자금 들어오고, 밸류 같은 경우 종종 말씀드렸지만 밸류로 자금 유입이 많다. 그리고 베타빌더 유럽 ETF, JP모건에서 이제 ETF 브랜드 중에 하나가 베타빌더인데 관련해서 이제 그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금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들어오네요. GLD 같은 경우도, GLD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한 1.7조 가까이 5월달에 자금이 들어왔고, 헬스케어하고 파이낸셜 섹터 ETF들에도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반대로 이제 이거 연초 이후로 봤을 때 자금이 제일 많이 나갔던 이제 ETF들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보면 블랙락에서 자금이 굉장히 다 많이 나갔어요. 아이셰어 ETF들, 아이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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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셰어 전부 다 아이셰어에서 나왔는데, 그 ETF 이제 투자하실 때 해외 쪽으로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아이셰어 많이 제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뱅가드 보시고, 그 다음에 스테이스트리트 이거 세개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뭐 글로벌 X라든지 아니면 아크라든지 뭐 바넥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실 텐데, 이제 아이셰어 같은 경우는 좋은 ETF들이 많아요. 많지만 이제 다른 회사들랑 비교하면 조금 차이 나는 게 기관 특화된 그런 ETF들이 좀 많고요. 더불어서 사실 보수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 스테이스트리트랑 비교해도 그렇고 뱅가드랑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보면 높은 편이어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자금 유출 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크 같은 경우는 ARKW가 한 6천억 가까이 지금 자금이 좀 유출이 됐네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제 반응을 해야 될지 조금 이제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 오늘 뭐 CPI가 발표가 된그 후에나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 좀 예상할 수가 있을 텐데, 결국은 이제 오늘 밤에 그 미국 CPI가 4.7%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올지 혹은 낮게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하나 잡아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뭐 이번에 사실 CPI가 좀 많이 잘 나왔다라고 하면 시장이 사실 좀 흔들리긴 할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방향성을 하락으로 돌아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진 않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여전히 4월, 5월,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그런 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잘 나오는 이제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 다음 달 7월까지는 뭐 CPI가 나오는 걸 제대로 보고 나야 아마 시장에서도 좀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조금 뭐 특정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기보다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국내 개미,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주식, 그리고 오늘 밤에 있을 이제 그 CPI 발표, 그리고 최근에 5월에
많이 들어오고 나왔던 그런 ETF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도 다시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